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레스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점 3개를 똥똥똥 찍어 먹는 거예요. 이점 3개를 찍어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어로즈가 있고 여기에 아니죠. 먼저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슈퍼맨 그리고 엑스맨 그리고 더더맨 다 맨만 놓으니까 그러네요. 캣걸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원더걸 이렇게 다섯 명의 히어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다섯 명의 히어로인데 이걸 우리가 어레이해서 히어로 1 히어로 하고 땅땅땅 한 다음에 뭐 other heroes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히어로즈를 할당합니다. 할당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됐죠. 그죠? 어떻게 했나요? 디스트럭처링. 어레이를 디스트럭처링 하려면 이렇게 어레이에 맞게끔 앵글드 브라켓을 작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들어보겠습니다. 컨셀러에서 히어로 1 그리고 히어로 2로 보죠. 그리고 other heroes도 있죠.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또 other heroes, other heroes. 혹은 이것을 다르게 other heroes의 첫 번째 element, 두 번째 element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 3개를 똥똥똥 찍어놓은 거예요. 히어로는 5명이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변수는 두 개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other heroes라고 붙여놨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보겠습니다. 서양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건 슈퍼맨, 엑스맨, 그리고 other heroes라고 하는 데는 별도의 하나의 array가 만들어져 있죠. 저기, 그죠? 첫 번째는 버드맨, 두 번째는 원더걸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점세 개 똥똥똥 있는 거 요것을 레스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스트 오퍼레이터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레스트라고 적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하게 적으면 됩니다. 단지 앞에 있는 점세 개만 빠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디폴트 밸류도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디폴트냐니까 여기다 Red Hero에서 Hero 3, Hero 요거 그냥 그대로 써볼까요? 그대로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하고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줄여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Hero 3, Hero 3, Hero 4, 히어로 5, 그리고 히어로 6. 네? 여기다 이퀄 기어를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퀄 기어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하고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 하면은 이전과 똑같겠죠. 히어로 1, 2, 3, 4, 5가 하나씩 다 들어갈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6가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6가 뭐가 나올까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undefined 없으니까 undefined가 되겠죠. 그 만약에 없으면은 뭔가를 넣어라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 해서 아무 히어로 없으면은 주피터라도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6번은 주피터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equal 기호를 써서 뭔가 값을 할당해 놓는 것, 그죠? 이것을 디폴트 아규먼트 혹은 디폴트 밸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폴트 밸류. 디폴트 밸류인데. 이런 걸 어디서 써먹을 것인가? 레스트는 어디에 써먹고, 이 디폴트 값은 언제 써먹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펑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펑션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혹은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우리가 해체할 때, 요런 레스트 오퍼레이터와 디폴트 값들을 조합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렇게 밸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펑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이건 또 잠시 주석 처리해놓고 여기다가 주피트가 아니라 어떤 펑션 프롬프트라고 할까요? 제일 일반적인 게 프롬프트잖아요. 프롬프트 해서 name what is the name of a new hero?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펑션이에요. 디폴트로서 프롬프트라는 펑션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는지 볼까요? 세이브하면은 지금 화면에 안 보이나요?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So, what is the name of a new hero?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주피터. 하다 못해 주피터라도 주세요. 오케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콘솔 로그 식사하는 데 있어서 주피터가 딱 나타났죠. 자세히 못 보셨어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나타나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는 콘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제가 주피트라고 적었어요. What is the name of a new hero? 라고 지금 문자들이 떠 있어요. 아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주피트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하면은 오른쪽에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른쪽 콘솔이 주피트가 딱 나타났죠. 그거는 여기 실행된 겁니다. 그죠? 이처럼 펑션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활동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고 강력한 것만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